열랑열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.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. 여야 대표가 환하게 웃고 있는데요. 가려진 두 글자 뭘까요? 바로 덥석입니다. 오늘 국회 도서관에서요. 민주화 추진협의회 결성 39주년 기념식이 있었는데요.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김기현 대표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. 처음부터 같이 앉으려고 한 건 아니고 김무성 전 대표가 이렇게 같이 앉혔네요. 네. 네. 오늘 행사를 주최한 이 민추협이라는 곳은 1984년 신군부에 맞서 김영삼, 김대중 두 야권 후보가 한 배를 타면서 시작된 단체죠. 이석현 민추협 공동회장은 민추협도 갈등이 있었지만 끊임없이 만나서 합의에 이르렀다면서 그런 대화의 정치가 오늘날에도 필요하다 이렇게 쓴소리를 했습니다. 네, 뭐 얼마 전 이 여야 대표 손도 안 잡았잖아요. 네,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5.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지만 손을 잡지 않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하면서 화제가 됐었습니다. 네, 이 선배 정치인들 도움은 받았지만 여야 대표가 같이 손 잡으니까 보긴 좋은데요. 네, 여야 두 대표는 선배들의 쓴소리에 이렇게 화답했습니다. 선배들이 잘해놨는데 너희 후배들 뭐하냐 이런 질책의 말씀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수용하고 공감합니다. 선배님들께서 노력했었던 그 길을 따라서 민주주의가 퇴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자,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오늘 청문회가 열렸는데 총선 출마 질문이 이어졌다고요? 네, 야당은 당장 내년에 있을 총선에 출마할지를 몇 번이나 물어봤습니다. 내년 총선 출마하십니까? 일어났을 때부터 잘 때까지 오로지 국가보훈부, 국가보훈만 생각을 합니다. 총선 출마하십니까? 안 하십니까? 뭐 정치적인 거를 제가 뭐 이렇게 생각해 볼 그동안의 겨를이 없었습니다. 정치적인 의지, 욕망 이런 것이 상당히 강한 것 같은데 저는 아직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. 즉답은 피했는데요. 참 곤란한 질문이죠. 네,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은 선거 90일 전 사퇴를 해야 하거든요. 그렇게 되면 고작 6개월밖에 장관을 못한다고 야당은 몰아붙였는데요. 국회의원 출신으로 총선 출마 가능성도 있는 박 후보자가 참 답하기 난감하겠죠. 사실 총선 앞두고요. 청문회 열릴 때마다 나오는 단골 질문이기도 합니다. 이윤혜 장관님이 되시더라도 1년밖에 못하는 거 아니에요? 취임도 하기 전에 임기를 말씀드리는 거는 좀 송구합니다. 후보님 차기 총선 출마하시겠습니까? 네, 지금 생각은 할 생각입니다. 총선 출마할 생각이다. 속 시원하게 말한 의원도 있었군요. 네, 오히려 질의하는 상대당 의원을 몰아붙인 장관도 있습니다. 국토부 장관님, 저 21대 총선 출마하십니까? 언제쯤 관두실 생각이세요?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겠습니다. 장관님, 내년 총선에 나가십니까? 나갈 계획입니다. 네, 현재 그 지역구 그대로 나가십니까? 네, 김연아 의원님도 자주 다니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. 제가 가지 않고요. 저희 의원실에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. 찾아오시고. 네. 네. 오신 것도 합니다. 그러다 총선 3개월 전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눈물을 흘렸죠. 제가 어디에 있더라도 우리 사랑하는 일산 서구 주민 여러분들과 늘 이어져 있을 것이고 제 터전이었던 일산을 생각하면 제게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. 국민에 봉사하는 마음이라면 의원직이든 장관직이든 자리가 중요할까요? 맡은 역할에 충실히 일도 잘하면 먼저 부름받는 날이 오겠죠. 네, 지금까지 여랑여랑이었습니다.